그두 배우께 여쭙겠습니다. 강하늘 배우, 물론 드라마에서 만나도 좋지만 스크린에서 다시 보는 반가움이 있네요. 저는 감히 스크린 복귀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강하늘 배우를 이 극장가로 끌어들인 이 30일의 매력이 궁금하고요. 정서민 배우는 예전에는 연기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걸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 들 정도였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더 망가졌는데 신기하게도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보통 배우가 연기 잘하면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연기를 잘하게 된 건지 아니면 망가지면서도 예뻐 보이는 어떤 비결을 터득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먼저 궁금해요. 저 정소민 배우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연기를 잘해진 겁니까? 아니면 망가지면서도 예뻐지는 비법을 찾은 겁니까? 이거 뭐 사실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닌데. 예. 숨을 쉬고. 아니, 그냥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망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코미디 하면서 재밌는 건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코미디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더 항상.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저는 그게 코미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저는 비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할 때도 되게 많아요, 코미디를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상황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재밌는 게 되는 것이 코미디 장르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하는데요. 조금 네. 덧붙이자면은, 정서현 배우가 실제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뭔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척을 하지 않는 게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네. 야, 오늘 뭐, 그 출처가 출처. 어딘지 제가 명확하게 좀 보니까 해주시겠어요? 강하늘 씨 같아요, 네, 아까. 출처가. 예. 내가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내가 누가 표절도 이게 내가 그거를 베낀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는데 내 스스로 정화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 방금 순간적으로 사실 그런 하지만 생각이 촬영하면서 들었어. 그 감독님이 그런 모습을 느낀 거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본인이 아름다우려고 안 하는. 역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뭐 누가 정리하는 걸본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강하늘 씨. 아, 예, 정말. 네, 어떤 점이 이 작품을 다시 하게 이끌었나요? 사실 제가 대본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쭉다 읽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이 대본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30일도 그랬던 작품이고, 쭉 읽고 나서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한 연인과의 관계도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그런 상상을 되게 하면서 읽다 보니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네.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왠지 만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미 대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예. 자,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더욱더 깊어진 두 분의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예. 뒤에도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자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안소연 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작품이 코미디 장르 영화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로맨스적인 부분도 기대가 돼서요. 좀 퍼센티지로 따지면 로맨스랑 코미디랑 좀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배우분들 중에서는 누가 말씀, 강하늘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기를 하면서 로맨스와 코미디 네. 퍼센테이지로 좀 보면. 진짜 죄송한데, 제가 대본으로 읽을 때는 진짜 정확히 한 5대 5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잘 자, 그러면 모르겠어가지고, 요거 감독님이 감독님이 정리를 좀 혹시. 해주시죠. 5대 5였는데. 저도 이걸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오히려 이게 저희가 상황 코미디다 보니까 뭐 1년에 보통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의 구성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코미디를 하다가 로맨스가 이루어지고, 뭐 로맨스를 하다가 간간이 코미디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코미디 과정 중에서 로맨트가 싹 뜨고
로맨틱한 과정 중에서도 코미디가 발생하는 그런 유라서 저도 뭐 5대5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코멘스? 아 코멘스라는 새로운 장르가 강한우 씨 대단한데요? 이거 출전 접니다. 네, 제가 한 거예요. 코멘스. 네, 코멘스. 제가 저희 이제 코미디 연출 속에서 사실 로맨틱한 부분들은 이 두 배우분들이 가진 이런 케미나 이런 거에서 좀 더 로맨스가 또 덧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워낙 근데 그 남대중 감독님도 전작도 그렇고 웃음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9%의 웃음을 위한 1%의 로맨스가 이렇게 쫙 마지막에 감칠맛 있게 감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자 마지막 좀 아까 뒤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강하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강하늘 배우님은 좀 가정적이신 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 있잖아요. 과거에 뭐 그 아버님이랑 노래 자랑도 많이 하시고 입으로 피리도 부시고 하셨는데 정말 장기가 많은 친구죠. 네, 네. 정말 장기 네. 많으시고 그런 가족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30일 동안 좀 가족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좀 간단하게 그 추석 맞아가지고 좀 가족 단위의 관객들한테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을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한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절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시고요. 잠시만요. 예, 가족 왜냐면 추석 때 가족들이 보는 영화, 가족들이 함께 볼 영화 30일. 예, 그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야 되는 질문이라면 이게 미리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놓을 텐데 아 잠시만요. 아니, 네. 특히나 강하늘 씨는 아시겠지만 진짜 촬영이 없는 날은 집에만 계실 정도로 예. 집을 좋아하고 예, 집도... 가족들과 이제 함께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작품 30일 아,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시기가 너무 좋게 개봉 시기가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할 수 있는 게 저는 물론 우리 둘 간의 관계도 있지만 둘만의 관계도 있지만 저는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아직 본편을 못 봐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추석에 가족 단위 분들이 보셔도 우리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대가 싹 트기 시작하면 이제 영화 전체를 좀 이쁘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마디는 아니었는데. 아니 진짜 가족들이 막 뭐 맨날 의견이 충돌하다가 또 내 가족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도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작품. 30일입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